연말과 연초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공인중개사 시험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면 여기 보면 해커스 뜨고 에듀윌 뜨고 뭐 이런 것들이 뜹니다. 이런 것들이 뜨다가 아 이런 학원에서 이런 거 하고 있구나. 근데 이 관련 지문에 1차는 몇 문제인가요? 뭐 1년에 한 번만 있나요? 몇 과목인가요? 몇 문제인가요? 1차는 몇 개월 걸리나요? 1년 기출 몇 년인가요? 최소 5년. 뭐 그다음에 1차는 몇 개월 걸리나요?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뭐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 있고. 그럼 이런 거에 혹합니다.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뭐 이런 거에 이제 클릭을 하게 되죠. 아, 정말 3개월이면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3개월에 될수 있습니다. 저도 뭐 3개월에 붙었으니까. 근데 그게 남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 그거는 내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그렇다 그러면 내 기준에서 뭔가를 하려 그러면 공부에 대한 루틴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루틴을 잡아 놓는다 그러면 분명히 합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에는 합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공부하는데 루틴을 잡았냐? 시험 공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기 위한 정말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어떤 과목이 있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 일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 7일에서 한 10일 정도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계획을 짰단 얘기죠. 계획을. 계획을 짜고 나서 그 계획을 짠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고민을 하는 결과 그 계획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틴을 어떻게 잡았냐? 첫 번째 루틴은 인강을 1회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인강을 1회전을 하려면 어떻게 인강을 회전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좀처럼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출근하기 전까지 어제 들었던 거를 들리든 안 들리든 그냥 공회전을 시킵니다. 출근하기 전까지. 그게 루틴을 잡은 거죠. 두 번째 루틴은 뭐냐면 출근해서 전철을 타죠. 전철을 탐과 동시에 도착할 때까지 출근하는 데까지 동영상을 봅니다. 다른 거 어떤 것도 안 합니다. 동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출근을 해서 그날 아침에 어쨌든지 간에 한강을 듣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강을 좀 마저 못 들었다라고 하면은 회사에 일찍 도착했으니까 나머지 모자른 부분을 마저 듣고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루틴을 잡은 거예요. 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데 오후부터 뭐를 하겠다라고 뭐일 끝나고 강의를 듣겠다라고 하면은 안 들어요. 저녁에는 피곤해서. 근데 이미 스타트 꺼놓은 게 있으니까는 사람이라는 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퇴근을 해서 야근을 할 수도 있고 뭐 회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래저래 해서 어쨌든 9시까지 끊어서 집에 들어옵니다. 9시까지. 9시까지 끊어서 집에 들어오는데 정리할 거 정리하고 10시부터는 무조건 책상에 앉아요. 그래서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강의를 마저 봅니다. 그거를 해서 계획을 짤때이 강의를 이 정도로 해서 본다면 얼마 정도 뒤에 한회전이 끝날 것인가도 미리 계산을 해놨어요. 열흘 동안 한게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루틴을 잡아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강약에 대해서 판별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정주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거 정리를 했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약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때를 언제 했느냐. 제가 7월달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7월달부터. 그래서 휴가 기간에, 내가 이제 틈틈이 보면 좋겠다고 하는 요약의 내용들을 그때 타이핑을 쳐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짬나는 시간에 중간중간 말 그대로 짬나는 시간에 정리된 거를 봤습니다. 그거를 루틴화를 계속했어요. 짬나는 시간에는 그걸 본다. 시간이 크게 나올 때는 강의를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그 루틴을 잡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분명히 1차도 버겁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7월 달에 시작을 할 때. 7월 공부는 7월 한 15일부터 했었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거 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루틴도 잡히고 어떻게 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2차도 마저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근데 계획을 잡고 뭔가를 하니까 2차도 할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때부터 이미 계획을 짠 것들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 계획을 짜도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해서 8월 달까지 해서 1차 과목들 본 다음에 9월 달에 나머지 2차 과목들을 강의를 빠르게 들으면서 대충 무슨 흐름인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이 강의 듣는 것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침 출근할 때 그렇게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보니 이 루틴이 박혀 있으니까는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과값이 나오더라고요. 일정 정도의 성적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고, 1차 과목은 7월 달부터 쭉 했기 때문에 성적이 계속, 모의고사 성적이 계속 올라갔죠. 그리고 2차 과목은 새로 전혀 일상생활에서 하지 않았던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스킬이 잡혀 있으니까 요령이 잡혀 있으니까는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10월 3일, 제가 잊혀지지도 않는데 10월 3일 날 제가 모의고사 쭉 보는데 딱 보는 순간 합격점 이상의 괜찮은 점수가 나와서 아, 합격할 수 있겠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3일부터 해서 마지막 이제 그때 10월 30일인가 29일인가 시험을 봤는데 한 7일 6일 정도 남은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이게 반복 연습을 하면서 합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합격을 하게 되게 된 원동력 중에 하나는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계획을 좀 변경을 하고 근데 그 계획을 세운 걸 기준으로 해서 루틴을 잡은 거죠. 계획을 세웠다는 거는 그 루틴대로 힘들어도 꾸준히 한 거죠. 회식을 하건 뭐를 하건 그냥 무조건 예정했던 강의는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일 대박은 뭐냐면 제가 토요일날 시험을 보는데 2주 전에 갑자기 회사에 본부장님이 그만둔대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 금요일날 회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환장할 일인 거죠. 근데 안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는 이제 회식은 가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금요일이에요. 근데 목요일날 본부장님이 그만두니까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걱정스럽다. 나도 그만두려고 한다. 라고 제 밑에 있는 애가 그만둔다고 상담을 하겠대요. 그래서 맥주 한잔을 하자고 한 거예요. 목요일날. 완전 속이 타죠. 내일 모레 시험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10월 3일 날 확신이 든게 있으니까, 아, 대세에는 지장 없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목요일 날 어쨌든 그 친구와 맥주 한잔을 하고, 야, 그럴 일 없고, 괜찮아. 회사 다녀도 문제 없어.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9시 정도까지 맥주를 마시고 집에 오고, 9시에 당연히 왔으니까 예정했던 루틴대로 정리를 하고, 금요일 날 회식을 하고, 우야무야 해가지고 10시까지 집에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험 볼 준비를 하고, 다음날 시험을 보러 갔죠. 그래서 이제 조금은 좀 부담이 되긴 했어요. 목요일, 금요일이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어쨌든지 간에 여태까지 쌓아온 게 있고 내가 루틴을 잡아놓은 게 있고 하니까 요 포인트는 어느 정도 일정 점수 나올 거고 요거는 포기할 건 포기했으니까는 요거는 점수는 안 나오겠지 하면서 시험을 치렀더니 예정했던 점수들이 나오고 예정했던 대로 생각보다 좋게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 이렇게 봐보면 플랜 2C가 되는 것 같아요. 플랜 2C. 플랜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그리고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다시 플랜 2C를 하니까 결과값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올해가 많이 아직 안 지났습니다. 2월 이제 겨우 2월 이제 후반부 이제 들어가는 건데 아직 루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잡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도 여전히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제 얘기가 이제 뭐, 와닿을 수도 있고, 뭐 저게 어떻게 뭐 저렇게 됐다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 번은 다시 한번 제 얘기를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해서 3개월여 만에 합격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모두 다 3개월 만에 합격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 분명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년에 시험은 몇번 있나요? 한번 있습니다. 10월에 실시합니다. 예, 10월에 실시하고 1년에 한번 있어요. 1년에 그한번 있는 시험들 같은 경우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게 간단한 시험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다면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면서 올해 목표한 것들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고민도 좀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퀴즈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